아유, 오랜만이네. 카메라맨 잘 지냈어? 카메라가 너무 반갑다, 그지? 어, 우리를 되게 반겨주는 것 같은데? 좀 웃어라 그랬지. 오늘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데? 명절이라고 이 특집 방송들을 많이 하잖아. 어? 우리가 좀 다른 가족들과 다르게 추석 때 이럴 때는 한복 입고 이렇게 송편 빚고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한복 요즘 누가 한복을 입고 스튜디오 안에서 그 더운데 그 한복 입고 그렇게 있네. 나 사복보다 한복이 되게 잘 어울리는데. 응? 나 그건 엄마 생각 아니야? 엄마 생각이야. 어, 우리가 또 추석 특집으로 화합된 모습 그리고 아빠 중심으로 항상 움직인다는 그런 걸 좀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 스포츠 댄스. 네? 춤. 어? 춤. 갑자기 스포츠 댄스요? 이유 없이? 어머, 어머. 손잡고 가셨어요, 우리. 아, 싫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독님. 어, 박지훈 선생님. 아, 박지훈 씨.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제 와이프입니다. 예, 아유.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니, 어떻게 저를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아, 이번에 좀 이런 스포츠 댄스 이런 걸 갖다 한번 배워볼까 해서 우리 가족들. 그리고 뭐 이런 또 화합된 분위기. 아주 사이들이 별로 안 좋아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좀 스킨십도 좀 하면서 스킨십 빼! 일단은 댄스 스포츠라 하면은 남녀가 음악을 듣고 약속한 스텝을 서로 지키면서 추는 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서로에 대한 배려가 되게 되게 중요한 춤이기도 하고 특히 남자는 여자한테 매너를 상당히 잘 지켜야 돼요. 매너! 아, 매너. 제가요. 매너 없는데. 무매너. 노매너. 다음 플러스 제일 중요한 거는 스킨십. 아, 그건 자신 있어. 어머. 이제요? 자, 일로 와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일로 와주. 준이 처음 신어보지 힐. 어머 어머 어머. 자, 댄스 스포츠는 자세가 제일 중요해요. 항상. 일직선을 이룰 수 있게끔 똑바로 써야 돼. 어, 일직선. 어깨 펴고. 아, 귀여워. 네, 어깨 펴고. 굿. 자, 이게 댄스 스포츠의 제일 기본적인 자세인데 댄스 스포츠는 어떻게 서로 잡고 추는지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사모님 여기 이렇게 해서 로봇이 아니에요, 이렇게 로봇. 있어보시고 자, 감독님으로 와보세요. 당신 뭐 하는 거야? 아, 이렇게 있으라고. 네. 우리 엄마 아빠는 한번 잘 봐요. 사모님? 당신 같은 제비 안 키워. 우리 잘 보세요. 댄스 스포츠는 남자의 왼손, 여자의 오른손을 그대로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아. 왼손 내라니까. 아니, 지금 이쪽 수도 있어. 이렇게. 그렇죠. 자, 그 다음. 남자의 오른손이 여자의 왼쪽 등 쪽을 이렇게 잡고 여자의 왼손은 남자의 오른쪽 어깨에 이렇게 살며시 올려줍니다. 어머머머 왜 자꾸 그런 눈을 봐봐. 눈빛이 얼마나 좋냐. 근데 감독님 아이 컨택이 되게 좋으시네. 이글아이 원조 이글아이. 중요한 거는 자 보세요. 남녀가 서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홀드한 상태에서 10초간 쳐다볼게요. 10초간. 아, 이거. 10초 긴데. 10초. 1, 2, 어머, 어머, 어머. 3, 4. 오, 저렇게 온화한 표정 처음이네. 어머, 어떡해. 7. 아! 우리 뒤에서 같이 해볼까, 한번? 같이 해볼까? 아, 남매가? 아, 진짜 싫다. 자, 5. 이렇게 잡고, 손 들고. 이렇게, 그렇지. 쳐다봐야 돼, 이렇게. 다시 한 번,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자이 좋다, 다시 한 번. 자. 힘겨루기 하는 거 아니에요, 힘겨루기? 오늘 촬영하기 전에 싸웠어. 아침에 싸워진다, 싸웠어. 하루에 한 두세 번씩은 싸워요. 아, 진짜 무섭다. 여기 나가겠는데? 6, 7, 아, 귀여워. 8, 아, 귀여워. 9, 10, 오케이, 굿. 10, 오케이. 오, 잘하셨어요. 어떠세요? 느낌 어떠세요? 이첫 연애할 때. 네. 약간 그런 감정이 좀. 어, 그쵸. 저는 좋았어요, 저도. 오.
이게 뭔가 있네. 이게 댄스 스포츠는 남녀가 스텝을 외워서 같이 퍼즐 맞추기처럼 하는 장점도 있지만 스킨십이라는 게 서로에 대한 움직임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그럼 이번에 홀드하기 전에 우리 남자가 양손을 이렇게 내밀고 여자가 손등을 보이면서 남자한테 와서 이렇게 잡아볼게요. 자, 여기서 남자는 오른쪽, 여자는 왼쪽으로 두 발짝. 시작. 차, 차, 차. 스텝, 오, 스텝, 옆으로 잘한다. 다시. 차, 차, 차. 여기까지 어려우세요? 괜찮아. 오, 잘하신다. 나 닭살 돋았어. 발 모으고, 발 모으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포기는 주라고. 자, 아니, 이거 말고. 자, 여기는 지금 싸우고 있어요.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야? 남자 남자끼리 하면 안 돼요? 남자 남자끼리 안 돼. 지금 막 엄마 아빠랑 좀 사이가 되게 지금 위해서 지금.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제 와이프 손 한번 잡으시고요. 아, 먼저 해볼게요. 먼저 한번 볼게요. 준비. 보폭 조금 작게. 준비. 카운트죠? 질투하는 거 아니지? 전혀 전혀. 계속하세요. 자, 바라보시고요. 시작. 옆으로 차, 차, 차. 입 안 앞으로 2, 3, 옆으로 차, 차, 차. 입 안 뒤로 2, 3, 옆으로 차, 차, 차. 입 안 앞으로 차, 차. 입 안 앞으로 2, 3, 2, 3, 차, 차. 아까 3분을 할 때 얼굴이 너무 좋아요. 다시 처음부터 남자가 손을 내밀고 남자 왼손, 여자 오고 홀드. 그대로 스텝 할게요. 2, 3, 차, 차, 차. 한 발, 한 발, 차, 차, 차. And 한 발, 한 발, 차, 차, 차. 바라보고 2, 3, 차차차, and 바라보고 차차차, and 2, 3, 차차차, and 바라보고 차차차, and 2, 3, and 2, 3, 차차, 오케이, 굿! 아, 둘이 씨름해? 그러면 우리 한번 방금 배웠던 스텝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저희 없이. 아, 스톱. 왜, 왜요? 항상 남자가 손을 내밀기 전까지 절대 오지 마세요. 절대로. 습관이 돼가지고. 어. 자, 셜리 댄스. 셜리 댄스. 준비. 시작. 차, 차. 2, 3. 차, 차, 차. 2, 3. 차, 차, 차. 한 번 더. 열고, 열고, 열고. 2, 3, 차차차 돌고 하나 가고 차차차. 오케이. 굿, 굿, 이거 굿. 맞아요. 굿, 굿, 굿. 자, 엄마 아빠 어때요? 이상해요. 왜? 자, 우리 음악 맞춰볼게요. 음악 준비. 1, 2, 3, 차차차. 2, 3, 차차차. 2, 3, 차차차. 탭, 탭, 차차차. 2, 3, 차차차. 2, 3, 2, 3, 차차차. 2, 3, 차차차. 차차차. 2, 3, 돌고. 탭, 탭, 그렇죠.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저는 조금만 시간 투자를 하면은 좀 발전할 것 같아요. 저도 내 몸속에 이 댄스 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사모님이 더 잘하세요. 진짜로. 우리 왈츠 아세요? 둘, 셋, 넷. 멋있지. 근데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너무 우아해. 저는 왈츠를 되게 하고 싶었어요. 저도요. 아니, 그 수준이 돼야 하는데. 아유. 아. 파티장에서 이렇게. 와. 이렇게. 되게 이거 지금 저희가. 저는 오늘 이거 하러 오는 줄 알았어. 자, 제가 먼저, 제 와이프랑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제 조금 회전. 오, 예뻐. 오, 아름다워. 우와. 여기서 스텝이 더 나가면. 오, 어머. 뭐 이렇게. 아. 네? 한번 줄까요, 한번? 아니 아빠 눈빛이 취했는데. 자, 그러면 남자는 왼손 구부리고 오른손 이렇게 구부리고 여자는 반대로 이렇게. 요게 유지가 돼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사각형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참 보세요. 시작. 하나, 둘, 셋. 쉽죠? 그 다음 여자 왼발 앞에 남자 오른발 뒤에 하나, 둘, 셋. 이거 반복이에요. 발을 계속 이렇게 끌고 사각형. 다녀야 돼. 사각형. 사각형. 발로 사각형을 이렇게. 아, 쓰였어요. 다시 한 번. 남자 왼발, 여자 오른발부터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오, 잘하시네 진짜. 둘, 셋,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손템버 없이 느려요. 셋, 하나, 둘, 셋. 야, 아빠 다리 나사 풀렸나 봐. 오케이. 자, 우리 두 분 한번 같이 해볼까요? 뭐야? 아니, 깡패예요? 아니, 불량. 아니, 저 불량배 아니에요? 불량배? 자, 준비. 와, 진짜 어려워. 자. 남편이 항상 이렇게 경쟁만 하면서 이렇게 살았고 항상 이렇게 긴장 속에 살았었는데 저 때 이렇게 애기 아빠의 표정이 너무 행복하고 즐기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니까 제가 이렇게 감정이 복합적인 감정이 이게 부부 아닙니까? 그래도 그게 전달되잖아 솔직히 눈빛을 통해서. 아, 저도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눈을 마주보고 이렇게 춤을 추는데 아 되게 좀 짠하더라고요. 네. 이럴 때 한번 안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셀리 댄스? 셀리 댄스 이러지 말고! 어, 뭔가 찡해! 어머! 아니 아빠! 아빠! 왜? 왜 그래? 아이, 또 쑥스러우셔서 그냥 안아주면 되는데 또. 아, 그때 제가 좀 이렇게 좀 다정하게 좀 안아줬어야 되는데. 아이고, 예. 아. 지금이라도 한번 안아드리세요. 박수 한번 드릴까요? 예. 안아드리세요. 지금 하세요, 얼른. 빠밤빠밤. 하나, 둘. 오. 준비. 릴렉스. 음악이 진짜 좋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감독님 표정이 너무 편안해 보여요. 원, 투, 쓰리! 괜찮아요? 그렇죠! 바라보고 아, 멋지다!
야, 이거 좋은데? 아, 한번